자, 재배열 부등식 한번 봅시다. 재배열 부등식, 얘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증명 논리를 확인하는 정도. n개를 갖고 해봐야 여러분이 힘들 거니까 어떤 논리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고 뭐 1000원짜리 있냐? 그다음에 5000원짜리가 있다고 쳐. 그런데 뭐를 가격을 이게 살수 있는 횟수가 한 번, 다섯 번, 일곱 번, 10번을 살수 있다고 쳐. 그럴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하니까 얘를 계속 10번, 7번, 5번 이렇게 하는 게 자꾸 이래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얘를 10번 사면 이놈은 10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사는데 얘는 마음대로 섞여서 살수 있다고. 그럼 돈을 제일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5,000원짜리를 최대한 많이 사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있는 1,000원짜리를 7번 사야 되고, 그 다음은 500원짜리를 어떻게 돼? 5번 사고, 100원짜리를 한번 사야 제일 많이 살 거잖아요. 그럼 제일 적게 사는 것은 뭐다? 5,000원짜리를 뭐, 한 번.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지. 1,000원짜리를 5번. 그 다음은 500원짜리를 7번. 100원짜리를 몇 번? 100원짜리를 10번 사면은 제일 가격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한게 이거라고요. 이게 뭐라고? 크기 순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제일 많은 것은 뭐다? 이 똑같은 순서로 가면 되잖아. 동일한 순서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역순으로 배열한 게 제일 작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얘는 지 마음대로 배열한 게그 사이에 있더라. 얘가 뭐다? 재배열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배열. 얘를 증명하는 논리는 여기처럼 몇 개를 했어? 네 개를 했으니까 우리 네 개를 한번 하자고. 네 개로 A1, A2, A3, A4라고 B1, B2, B3, B4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갖는 경우는 순서로 A1, B1 잠깐만 이래 놓는 것보다는 내가 수업을 하다 보이 이거보다는 요 밑에다가 적는 게좀 나은 것 같더라고. 자, 어떻게 돼? B1, B2, B3, B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뭐냐? A1, B1, A2, B2, A3, B3, A4, B4야. 얘가 제일 많다는 말은 여기에 아무거나 밑에, 요건 위에다 밑에 걸 바꾸었을 땐더 작아진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걸 바꿀까? 얘하고 얘 바꿀까? 얘를 바꾼다 치면은 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얘를 대각선으로 곱해주자고. 그럼 곱해보면은 어떻게 돼? A1, B1은 똑같고 A3, A2, B4, A3, B3는 같고 A4, B2라고 한다면 누가 더 크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빼는 거지. 빼는 순간 같은 놈은 사라지니까 바뀌어진 거만 남잖아. 바뀌어진 게 A2, B2하고 A4, B4에서 뭐를 바꾼 거? A2, B4, A4, B2를 바꾼 거를 빼면은 A2에 B2 빼기 B4가 되고요. 그다음 A4에 B4 빼기 B2가 되네. 얘는 공통으로 묶어내면은 A2 빼기 A4에 B2 빼기 B4잖아. 그러니까 뭐라?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죠. 요 순서대로 하면 0이야, 0이야. 그럼 곱하니까 0 이상이 되네. 그럼 누가 커? 얘가 큰 거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들을, 그럼 이 상태에서도 계속 또 바꾸는 거죠. 왜? 크기 순이 꼬여 있는 것은 바꾸자. 꼬여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을 바꾸자고. 그럼 얘들 둘은 지금 순서 제대로 돼 있잖아. 그러면 바꾸자고. 그럼 바꾸면은 방금 한걸 증명했으니까 A1, B2.
먼저 A1, B2, A2, B4, A3, B3, A4, B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보니까 또 순서가 바뀐 게 뭐지? 얘는 제 순서고 얘도 제대로고 얘와 얘가 바뀌었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둘을 바꾸면 바꾸면 A2, B, A1, B4, A2, B2 더하기 A3, B3, A4, B1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됐고 순서가 뭐야? B2, B3가 좀 느낌이 안 좋잖아. 얘들은 제대로 순서잖아. 그럼 또 바꾸는 거지. 그래 바꾸면은 A1, B4, A2, B3, A3, B2, A4, B1이 되잖아. 그럼 결국은 아무거나 바꾸었을 때는 얘가 거꾸로 순으로 되니까 더 제일 작아지지. 근데 어느 두 개를 바꾸면 뭐야? 재순서니까 또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이 뭐다? 재배열 부등식이다. 오케이? 크기 순이 있다면 크기 순으로 있는 것을 똑같은 순서로 하면 제일 커지고 역순을 하면 제일 작아지고 난순이야. 근데 아무렇게나 하면은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더라. 라는 게 뭐다? 재배열 부등식이다. 그것을 N개 갖고 한다. 우리는 N개 갖고 하면 여러 힘들 거니까 4개를 갖고 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이 자연수에 다 된다라는 걸 보려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보이고 등등은 이제 그 다음 일이지. 이게 안 되는데 귀납법은 이상한 거죠. 오케이? 이게 뭐 욕심쟁이 뭐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 아, 그런 등등이다. 자, 됐죠? 여기에 재배열 부등식이다. 그 다음에 체비셰프 합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재배열 부등식을 갖고서 응용을 한 거예요. 그냥 응용을 한 건데 얘도 N개를 갖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뭐를? 4개를 갖고 할게. 4개를 갖고. 4개로 A1, A2, A3, A4, B1, B2, B3, B4라고 했을 때 얘를요. 지금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나오고 얘는 제일 작은 게 나오잖아. N번 더 있잖아. 왜? N개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번? 4번 더 할 거야. 그럼 4번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명이 뭐야? 4에 A1, B4, A2, B3, A3, B2, A4, B1. 2. 여기도 똑같이 4배 이제 크기 순이 이제 A1, B1, A2, B2, A3, B3, A4, B4. 요건데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놈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의 곱이 되어야 되잖아. 곱. 곱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시면은 요 사이에 너무 좁나? 간호섭다. 또 적어야지. A, A1, B4, A2, B3, A3, B2, A4, B1. 4 하지 말고 그냥 4는 나중에 다 하는 거니까요. 요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A1, B1, A2, B2, A3, B3, A4, B4.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 뭐 있어요? 아무거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A1, A2, A3, A4에 얘 순서대로 B1, B2, B3, B4를 더하자. 그 다음 똑같이 A1, A2, A3, A4에 B1, B2, B3를 옆으로 한 칸씩 옮기는 거야. B2, B3, B4, B1으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A1, A2, A3, A4 한 후에 여기 뭐야? B3, B1, B3, B4, B1, B2. 힘들다. 다시 A1, A2, A3, A4를 하면 여기 이제 마지막 B4, B1, B2, B3.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다 다음은 뭐야? 이게 다 더한다면 네개 더해지는 걸 인정하잖아. 오케이?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얘를 다 더하면 요식을 안 봐요. 요 놈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B1부터 B4까지 되잖아. A2로 묶어내도 B1부터 B4고. 다 B1부터 B4잖아. 그 말은 얘가 A1에 이거, A2에 이거니까 인수분해로 공통으로 묶으면 이 결과가 뭐야? 합이 되는 거지. A1, A2, A3, A4.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B4. 요렇게 됩니다. 이거가 얘의 4배 한 거입니다. 이걸 N개로 옮겼을 때가 이게 체비셰프 합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뭐야? 체비셰프 합부등식은 그냥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거 사이에 이거 뭐야? 지 마음대로 있는 난순으로 배열하는데 A1, A2, A3, B1, B2, B3, B4를 순서는 뒤바뀌는 거지. 위에는 뭐야? B1, BN이고 BN, B2에서 BN에서 B1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앞에로 묶으면 뒤에 게다 튀어져 나오게, 오, 여기 N이네. 나오게 만들어서 인수분해에서 묶어내면은 이 체비셰프 합부등식이 나옵니다. 아, 지금 처음에 너무 이제 나는 위에 거 1번 하고 문제 좀 풀까 했는데 1, 2를 같이 하고 그냥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좀 너무 처음에 지겨워서 답답해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실력점수 23-4에 있는 문제. 자, 얘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뭐, 재배열 부등식을 주어지고요. 그것을 이용하여 증명하라. 혹은 뭐, 코시를 이용해 증명하라. 뭐를 이용해 증명하라. 증명을 다양하게 하게끔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뭐다? 두개 기본적으로 뺏는 게 영위상이다 보이는 형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재배열 부등식을 갖고서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면, 호시 부등식 이용해서 뭔가를 최대 최소할 때 힘들었죠. 왜? 그 형태에 익숙하지 않아서. 재배열도 마찬가지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지금 한번 연습을 하세요. 자, 예를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것은 뭔가의 곱이잖아. 곱. 항상 기본은 곱이고, 여기도 곱이 되게 만드는 거지.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 크기 순이 A, B, C라고 해도 일관성을 잃지 않잖아. 그러면, 또 제일 큰 놈은 뭐지? BC가 제일 크겠고요. 제일 작은 것은 AB가 제일 작게 있고, 그 사이에 뭐 어디 있어? AC가 있나? 요렇게 배열을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요 위에 있는 식이 역수니까요. 지금 위에 A, B, B, C, C에는 했고, 밑에는 역수니까, 뭐로 해야? 역수니까, 제일 큰게 뭐다? A분의 1이 제일 크지? 그 다음 B분의 1, 얘가 C분의 1의 순이다. 요거예요. 요 상태에서 첫 번째 게 뭐지? 큰 것끼리 곱한 거잖아. 순서대로 곱한 게 왼쪽이잖아. 그래서 제일 큰게 A분의 BC, B분의 AC, C분의 AB예요. 얘보다 작더라. 여기서 어떤 순서로 곱하면 A, B, C가 나온지 보면 돼. 난순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A 나오려면 어떻게 되나? A 나오려면, A 나오려면은, A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A 나오려면 애들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AC 곱하기 C분의 1. 그다음 B 나오려면 AB 곱하기 B분의 1이지. 더하기 BC 곱하기 C분의 1 하면 얘가 A. 잠깐만요. 왜 AA야? 자, 다시. 힘들다. AC 곱하기 A분의 1이면 C가 나오잖아. 자, 다 AC 곱하기 A분의 1 했잖아. A분의 1 하니까 내가 순수로 했을 때 요거는 C가 나오죠. C. 얘는 이 곱했잖아. 아니, 잠깐만요. AC, A분의 1. 다시. AB,
b분의 1. 그 다음 bc, c분의 1. 지 마음대로 곱한 게 작아지니까 오, 당황스럽다. 얘가 a고요. 얘가 b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니까 얘가 증명됩니다. 이게 재배열 부등식을 이용하여 증명했다고. 자, 2번은 2번은 얘를 보면은 이제 답답하잖아. 그래서 양쪽을 뭐를 제곱을 하고 3을 곱해요. 그러면 아 9를 곱해. 그러면 9분의 5, 3이니까 제곱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3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더라. 요 모양을 재배열 부등식을 이용하여 증명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재배열 부등식을 이용한 뭐를? 체베셰프 합부등식을 하려고 해. 왜? 두 개의 곱이 있잖아. 두 개의 곱이 여기에 있나? 여기서 곱이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크기 순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뭐다? 세 개를 곱했으니까 3에다가 제일 큰 거 곱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제곱이란 것을 곱으로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일반성 잃지 않고 a, b, c의 순이라고 둘 수 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a, b, c의 순이고 얘가 어떻게 됐죠? 제일 큰 게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되고 제일 작은 거는 c, a, c, b 제곱, c, a. 이게 몇 번? 세 번 있는 거잖아. 세 번. 그 다음에 여기는 난순. 지 마음대로, 아, 여기 난순이 아니고, 오, 쏘리, 쏘리. 얘가 뭐였어요? 다 다한 거잖아. 앞에 거 다 다한 거, 뒤 밑에 거 다 다한 거. 그래서 여기가 제곱이 되고, 모양은 얘는 무시하고, 얘 둘의 관계가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야? 제일 큰 거니까 제곱의 합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9로 나누고 루트 씌우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베셰프 합부등식을 이용해서 했다. 물론 등호는 각각이 다 곱한 게 얘들이 다 같을 때 또는 밑에가 다 같을 때가 성립한다. 이건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근데 이 과정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2ab 넘기면 증명이 되잖아. 그것을 재배열 부등식을 이용하여 증명하라고 하니까 얘는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다고 치자. 근데 a 제곱 b 제곱이니까 똑같은 순서로 했을 때 뭐예요? 제일 큰 게 뭐라? 그냥 작은 끼리 곱하고 큰 게끼리 곱한 거잖아. 그보다 작은 게 뭐야? 역순이잖아. 순서 거꾸로 ab EA 되니까 얘가 EAB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가 같을 때. 그러면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재배열 부등식을 이용하여 증명한 거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양수인데 이거 되면 산수기하로 증명하지만 A가 1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제 크기 순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역수는 1이 더 크고 a분의 1이 더 작잖아. 이 상태에서 뭐를? 재배열 부등식 하지. 제일 큰 거는 순서대로 한 거잖아. a 곱하기 1. 1 곱하기 a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거꾸로 하니까 1 곱하기 1, a 곱하기 a분의 1 하니까 2가 되네요. 등호는 얘가 같을 때 혹은 얘가 같을 때 똑같잖아. a와 a가 1일 때 성립하지. 그래서 증명이 다 됐습니다. 등호는 1일 때다. 됐나? 그냥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연습이 필요하다고. 연습이. 자, 얘는 또 뭐라? 항상 두 개 곱의 합인데 크기 순으로 곱한 거와 뒤바뀌어 곱한 거의 부등식이야. 그래서 얘를 뭐야? 답답하잖아. 세 개의 곱이니까 분수 두 개로 나눠서 두 개의 곱을 한번 고쳐보면은 BC분의 1, AC분의 1, AB분의 1이 A제곱,
2제곱 A제곱 분의 1, B제곱 분의 1, C제곱 분의 1을 증명. 아, 잠깐만, 아까 번에 하나 안 한 거 아니야? 잠깐만요. 안 했잖아. 아이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러면 이거는 뭐야? A, 1. 그 다음, 1이 더 크고요. 아, 1이 더 작고, A분의 1이 더 크지. 요래 놓고서 제일 큰 게 뭐야? 순서대로 한 거잖아? 작은 거는 엇갈려 한 거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맞죠? 등호는 같을 때다. 오케이. 어, 힘들다. 자, 이것도 예를 보여라고 하니까 이제 A분의 1, B분의 A, B분의 1, C분의 1, A분의 1, C분의 1, 그 AA, A분의 1, A분의 1 곱한 거니까 얘가 A, B, C의 순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 역수가 필요하니까 C분의 1, B분의 1, A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도 뭐야? 똑같은 걸 곱하니까 C분의 1, B분의 1, A분의 1하고. 여기서 뭐라? 제일 큰 것은 같은 것끼리 곱한 게 크잖아. 그 다음은 얘가 나와야 되니까 아무거나 두 개씩 곱하면 되네요. BC 얘를 먼저 곱하고 그럼 BC분의 1. 다음은 AC니까 이렇게 곱하고 난순이잖아. 제 마음대로 곱한 게 작아지지. 잠깐만 ABC BC분의 1 그 다음 남는 게 여기 있나? AB분의 하면은 증명이 끝이 나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들이 같을 때지. 이거 둘 중에 하나 같을 때인데 둘 다 똑같으니까 등호는 A 꼴, B 꼴, C일 때 성립하더라. 거의 패턴이 똑같잖아.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도요.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두 개의 곱. 이거는 같은 거 곱한 거, 얘는 두 개 어떻게 곱해서 얘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같은 거 곱한 거니까 얘를 B분의 A, C분의 B, A분의 C라고 하면 이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게 있을 거니까 이 순이라고 하자고. 아무 숫자 해가지고 두 개 곱했는데 크기 순이 된다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치자다. 이렇게 해도 일반성 잃지 않는다. 그러면 큰 놈은 그냥 곱한 거잖아. B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은 여기서 AB A분의 B가 나오려면 분모가 A이고 분자가 b 되는 놈 곱하면 되잖아. 얘는 난순이잖아. a분의 c, c분의 b. 그 다음 b분의 c가 나오려면 분모가 b 되고 분자가 c 된 거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또 b분의 a, a분의 c. 그 다음에 나머지 b분의 a, c분의 b를 하면은 얘가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가 되어서 되고요. 그 다음은 얘들은 등호는 같을 때니까 A, B, C가 같을 때. 자, 됐나? 두 개의 곱이 순서 크기 순의 곱과 뒤바뀐 거의 곱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익숙해지겠지? 그 다음은 또 뭐냐? 얘는 체비셰프 합부등식이라고 A 다기 B 다기 C 뭐야 A1, B1, C1 합에다가 그걸 곱한 거는 3개면 3에다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이거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합이 있는 놈을 아 합에 곱이 있는 게 신경 써야죠. 아 적어볼까? A1, A2, A3, A4에
우리 아까만 증명한 B1, B2, B3, B4는 4개니까 4배의 제일 큰 거죠. A1, B1, A4, B4.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일 작은 거는 4배의 A1, B4, A4, B1 이렇게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합의 곱이 있으니까 여기 합의 곱이 존재하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A가 양수니까 A, B 중에 얘가 된다면 0 이상이니까 세제곱에도 부등호는 안 바뀌죠? 됐나? 요 순이 된다. 이걸 갖고 어떻게 돼? 가운데 거를 합하는 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다음 가운데는 얘. A세제곱 B세제곱. 합한 거는 두 개니까 두 배에 두 배에. 여기서 뭐라? 제일 큰 거 적으면. 제일 큰 거는 A제곱. 아. 맞나? A제곱 A세제곱. B제곱 B세제곱이죠. 제일 작은 것은 A제곱 B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 B제곱이고. 근데 관심을 안 갖고요. 이거를 증명하라 하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됐나? 그럼 여기가 A5제곱 B5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체비셰프 합부등식. 뭐? 어떤 부등식? 재배열 부등식의 그냥 하나의 활용으로 나왔다. 오케이. 잘 참조하십시오. 이 내용은 한번 익숙해지면 그렇게 내용이 심각한 게 아니니까 한번 정도 한 후에 그 다음 뭐야 시험 칠 때쯤 한번 더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쌤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서 판단하여 한번 더 연습하는 거죠. 오케이. 작년 과거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등식을 증명하시오가 나와서 젠센을 이용하라 뭐 등등 그 중에 뭐다 재배열 부등식을 이용하여 증명하라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죠.